예수님이 유대를 떠나서 다시 갈릴리로 가실 새, 유대를 떠나서 다시 갈릴리로 가실 일이 가시는 건데, 여기 보면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자, 이거, 그래서 참 성경 번역은 아주 정말 조심해서 해야 돼요. 자, 이 번역을 보면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가시는데, 그런데 예수께서는 사마리아를 어떻게 거쳐 가셔야만 하였더라. 그래서 제가, 여기 영어 성경으로 한번 봐야 되겠다. 영어 성경 보니까 이게 완전히 달라요. 한국말 성경은 그냥 갈릴리로 가려면 사마리아를 거쳐서 가야 된다. 그런 식으로 번역을 해놨어요. 그런데 이 영어 성경에는 강력해요. 예수님은 must, 반드시. 그 거쳐 가는 길이니까 그런 거 아니다, 이 말이야. 주로 유대인들은 절대로 사마리아 땅을 밟기도 싫어해. 아시겠죠? 사마리아로 간다는 거 상상도 못해. 왜? 그놈의 땅은 더러운 땅이야. 아시겠죠? 사마리아 땅으로 들어갔다면 그거는 아주, 아주 더러운 거 묻는다고 생각해. 그만큼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과는 상종도 안 해야 돼. 대화 천만의 말씀.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들이 최고야. 왜? 그리고 자기들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면 절대로 천국 못 간다. 라고 생각했어. 왜 그랬냐 하면, 모세를 통해서 자기들에게만 하나님이 율법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율법을 지켜야만 구원을 받는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들에게만 율법을 줬으니까 하나님은 저런 이방인들, 그 당시 이방인들은 이 하나님을 믿지 않고 뭐를 섬기고 있었어요? 우상. 우상신들은 율법이고 뭐고 없어.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의 하나님, 자기들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예. 네. 이 여호와 하나님은 다 멋있는 율법을 줬다. 그래서 이거를 지키라고 그랬다. 그러니, 우리는 법이 있다, 법이. 하나님이 주신 법이 있다. 저 이방인 나라 사람들은 법도 없고, 우상신을 섬기고 있어. 그 우상신들이 주로 어떤 신이냐면, 주로 동물이에요, 동물. 어떤 신들은 반은 동물이고, 상체는 동물이고, 하체는 인간이고. 그 자기들 마음대로 그런 이상한 귀신 같은 우상을 만들어가지고 그 앞에서 이러고 있는. 그 우상신들은 철저히 무슨 신이에요? 철저히 우상신들 자체가 이기적이야. 그러니까 철저히 무선적이다. 조건적이다. 우리가 조건적 사랑은 이기심이라 그랬잖아. 욕심.
그리고 철저히 섬기는 인간을 섬길 생각은 없고 이 우상신들은 철저히 인간에게 뭐를 요구해요? 섬기라고 요구해요. 안 섬기면 어떻게? 혼내죠. 아시겠죠? 그런데 그런 측면에서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하나님, 자기들 하나님 여호와를 믿는다고 하지만 또 법이 있다고 하지만 그 여호와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철저히 조건적 하나님이에요. 율법을 잘 지키고 착한 놈은 어떻게? 천국 보내주고 율법 안 지키고 못된 놈들은 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나 이방인들이 섬기는 우상신이나 어떤 사랑이냐 하면 다 뭐예요? 조건적 사랑. 그런데 여러분 혹시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다. 너희들은 한 사람도 법을 지켜가지고 천국에 올 사람, 하늘나라에 올 사람 한 사람도 없다. 너희들은 내 아들을 보내서 대신 내 아들이 너희들 대신 죽어야만 너희들은 내 그 은혜로, 그 내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구원하는 길 밖에는 너희들은 이미 뭐가 잘못되어 있으니까 기억하세요. 본성. 본성. 아무리 착하게 행동을 해도 본성은 어떻게? 걸러먹었으니까. 여러분, 이상구가 얼마나 착해요. 그래도 이쁜 여자가 오면 물 준다니까. 얼마나 착해. 하나님 믿는다고 그 돈 잘 버는 병원도 그만두고 뉴스타트 하겠다고. 얼마나 착해요. 그러나 그런 이쁜 여자들한테 칭찬받고 다 하는 그거를 좋아해서 물 다 줘놓고 화초에 물 다 줘놓고 화초에 해로운 것도 알면서 이쁜 여자가 저기서 오니까 억울해. 그리고 우리 부부라도 여러분 말 한마디 나한테 잘못하면 열 받아 안 받아요? 열 안 받으려고 또 열 받아도 안 받은 척 하려고 애를 많이 써야 돼. 하나님의 본성은 그렇지 않아. 하나님은 우리가 아무리 여러분 보세요. 그 아버지, 탕자의 아버지가 아무리 탕자가 나쁜 짓 하고 그렇죠. 죽기도 전에 돈 달라고 얼마나 화내요, 안 내요? 화내. 그래도 줘. 나중에 또 동생이 돌아왔어, 둘째가. 큰아들이 아버지를 모욕해요, 안 해요? 이게 무슨 짓이냐. 그래가지고 동생이라고 부르지도 않고, 당신의 아들이, 이런 놈은 당신의 아들이 돌아왔는데, 살찐 송아지를 잡고 잔치를 하다니요. 그 아버지, 완전히. 그래도 아버지는 뭐라 그런다고요? 내가 가진 모든 것이 네 거 아니냐. 어떻게 이럴 수, 이런 분이 하나님이다. 우리는 그런 하나님 같이, 지금 우리의 상태로는 아무리 이상구처럼 예수를 잘 믿고, 그런, 뭐, 뉴 스타트를 오래 하고, 뭐, 그랬다 해도, 본성은 바뀌지를 않는다. 내가 예수를 이제 믿어가지고 본성이 많이 바뀐 것 같아. 그런 사람 있으면요,
그 사람은 자기가 무슨 말 하는지 몰라요. 그리고 본성이 또 바뀔 수 있고, 율법을 지켜서 하나님을 믿으면 바뀐다고 생각하는 것도 무슨 소린지, 뭔 말 하는지 모르는 사람이야. 아시겠죠? 율법을 주신 이유는, 예를 들어서, 모세 율법이 아무리 불완전해도, 그 불완전한 율법을 봐도 우리는 지킬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아야 돼. 왜? 열 번째 계명이 뭐라고? 탐내지 말라. 우리 친구 누구누구, 결혼했는데 남편이 정말 멋있고, 자기 아내를 그렇게 사랑하고 자상하고, 우리 남편도 저랬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건 우리의 당연한 거 아니에요. 남의 좋은 남편 보면 탐나요. 남의 좋은 아내 보면 뭐예요? 저는 우리 어머니가 참 요리를 잘했어요. 우리가 참 가난하게 살았어도 참 먹는 거는 멋지게 먹었던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오므라이스라는 거 있죠. 그렇죠. 계란 쫙 해가지고, 이제 볶음밥 해가지고 계란으로 쫙 싸가지고, 응? 끝내줘요. 돈가스. 우리 어머니가 돈가스 면도 막 살살 녹아. 우리 집사람은 그런 재주가 없어. 응? 아시겠죠? 그래서 요리를 부인이 요리를 잘하면 참 부러워. 탐난다는 것은 부러워한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부러워. 저는 좋은 차를 참 좋아해요. 그래서 옛날에 제가 돈 잘 벌 때 뭐 벤츠를 두 대를 스포츠카 벤츠에다가 또 큰 세단 벤츠들. BMW도 사서 타고 다녀. 좋은 차 모는 걸 제가 굉장히 좋아해요. 근데 이번 기는 제가 참 마음이 편해요. 탐나는 차가 없어. 근데 저거 등기에 보면, 제가 지금 제일 탐나는 차는 랜드로버예요. 랜드로버 타고 오신 분들이 가끔 있어. 그러면 주차장에 사랑이 보러 나갈 때마다 돌아오면서, 야, 랜드로버 저거 나 몰아봤으면 좋겠다. 그게 왜 죄요? 정상이지. 우리에게는 그게 정상이야. 그게 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탐나는데, 부러운데 못 가지면 마음이 복잡해요, 안 해요? 스트레스예요. 그러니까 율법은 탐내지 말지니라 하는 계명은 그게 무슨 말이에요? 너희들은 본성적으로 뭐예요? 벌써 본성적으로 걸러먹어서 이 율법을 지킨다고 지켜가지고 천국 올 수 있는 사람은 하나도, 한 사람도 없다. 그거를 확인시키기 위하여 그래서 율법을 주신 거예요. 자, 요거 한번 봅시다. 옛날에 제가 이 성경에 있는 이 말이 무슨 말인지 몰랐어요. 저기 보면 이상한 말 같았어. 자, 율법이 가입한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합니다.
이거 참 잘못된 번역이에요. 율법이 가입했다는 말은 뭐예요? 인간 사회에 율법을 하나님이 더하여 주신 것은, 또는 율법이 들어온 이유는 범죄를 없애기 위하여 율법을 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이건 뭐예요? 범죄를 더하려고 율법을 줬다.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리냐? 근데 이런 게 궁금하면 여러분들이 물어봐야 돼요. 제가 여러 번 물어봤는데, 목사님들의 대답이, 그 대답이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아시겠죠? 율법이 우리가 정부에서, 국회에서 법을 만드는 것은 범죄를 어떻게 예방하기 위하여, 범죄를 없애기 위하여 율법을 만든다. 이건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합니다. 이게 뭐냐. 그래서 다른 번역을 한번 봅시다.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가 많아지게 하려는 것이다. 나 참. 이게 무슨 말이, 말도 안 되는 소리요. 또 다른 번역 한번 볼까요? 율법은 범죄를 증가시키려고 들어왔습니다. 율법은 좋은데 그 이유는 뭐냐? 사람들이 죄를 더 많이 짓게 하고. 말이 돼야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 저는 이런 성경 공부를 하다 이런 성경절을 보면 이게 무슨 말이야 이게? 내가 도대체 이해를 못하겠어. 그러면 끈덕지게 물고 늘어집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 이게? 네. 그다음에 또 다른 번역을 한번 볼까요? 법이 생겨서 범죄는 늘어났지만, 도대체 무슨 소린지 알겠어요, 모르겠어요. 지금껏 하나도 무슨 소린지 모르겠죠, 그렇죠? 무슨 말인지 몰라. 자, 여기서 또 다른 거 봅시다. 이번 얘기 아차렸구만요. 십계명을 받은 결과 모든 사람은 스스로 하나님의 율법을 지켜낼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박수! 이거요, 이거. 이런 뜻으로 뜻인데 다 번역을 이상하게 해가지고 헷갈리게 만들어놨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율법을 이 세상에서는 세상 정부가 법을 제정할 때는 범죄를 어떻게 죄를 짓지 않도록 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은 율법을 만들어 가지고 온 세상 사람들이 법을 보니까, 십계명을 보니까, 나는 이 계명을 지킬 수 없는 그런 본성적으로 죄인이구나. 그거를 깨달으라고 법을 줬다. 이게 이제 현대어 성경이라고 하는데, 현대 성경은 어떤 때는 무슨 소리인지 모르게 했지만은 상당히 이렇게 이 부분은 아주 우수하게 번역했네. 아시겠죠? 자, 보세요. 자, 이게 아주 잘 되어 있습니다. 십계명을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받은 결과,
모든 사람은 스스로 하나님의 율법을 지켜낼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자, 그 알게 된다면 그 사람들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 될까? 아, 십계명을 보니까 나는 이거를 지켜낼 수 없는 사람이야. 그리고 내가 보니까 이거는 이 세상에 사는 어떤 사람도 지킬 수 없는 거야. 왜? 탐내지 말 지니라고 그랬잖아. 자, 십계명을 받은 결과 모든 사람은 스스로 하나님의 율법을 지켜낼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기쁜 소식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우리 자신의 죄가 진짜 깊다는 것을 알게 될수록 뭐 때문에? 십계명 때문에. 아, 그러니까 우리가 남의 거를 부러워하는 것도 죄구나. 야, 그건 죄인 줄 몰랐는데. 그래서 아, 나는 본성적으로 죄인이구나. 아, 내 죄가 깊구나라는 것을 알게 될수록 우리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를 더욱더 깊이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율법은 이런 목적으로 주신 거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 모든 사람이 다 누구에게로 가도록? 십자가로 가도록. 예수께 가도록. 율법 지켜서 구원받. 그래서 구원받으려고 애쓰지 말고. 그래서 그 하나님, 그 예수님이 보여주신 최고의 법, 곧 무조건적 사랑을 내가 받아들이면, 하나님은 부활을, 재창조를 보장하실 것이다. 이 말이. 아시겠죠? 자, 그래서, 여기도 번역을 잘했군요. 과거에는 죄가 모든 사람을 지배하여 죽음을 가져왔지만, 지금은,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우리를 다 구원하시고 난 지금은, 그와 반대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지배하게 되었습니다. 그 무조건적 사랑이 우리를 지배하게 되었다. 왜? 우리는 이렇게 근본적으로 본성적으로 죄인이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자기 아들의 피를 흘려서 그 피값으로 우리를 어떻게 했다? 샀다. 그 말은 뭐예요? 이렇게 본성적으로 걸러먹은 우리를 당신의 소유로 하셨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자, 현대가 로마서 5장 20절을 이렇게 번역을 확실하게 했고, 좋습니다. 근데, 이제, 여러분, 하나님이 율법을 왜 줬냐? 지켜서 구원받으라고 준 것은 절대로 아니다. 내가 본성적으로 죄인이란 것을, 어떻게, 나는 남의 거 부러워하는 거, 그 죄가 아닌 줄 알았는데, 십계명을 보니까 그게 죄래.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죄인 아닌 인간은 한 사람도 없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몽땅 그런 우리들을 몽땅 자기 아들과 바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자기의 소유로 만드셨다. 근데 자기 소유니까, 하나님 소유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완전히 재창조할 권리가 있어요, 없어요? 권리가 있죠. 자기 거, 자기가. 자, 네. 그래서, 율법이 가입한 것은 죄를 깨닫게, 내가 죄인임을 깨닫게 하려고 주셨다. 그러나, 그런데, 그러므로,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더 깊이 깨닫는 사람일수록, 은혜가 더 크게 다가온다. 그렇게 정리를 하세요. 아시겠죠? 내가 왜 죄인인가? 나는 율법 잘 지키고 살고 있고, 내가 보니까 뭐, 나 정도로 율법 잘 지킨 사람은 없는 것 같은데? 그런 사람은 이 말이 무슨 말인 줄을 도저히 이해를 못 하는 거예요. 자, 이제, 예수님께서 그날 갈릴리로 가실 일이 있는데, 반드시 사마리아를 거쳐서 가야 될 일이 생겼다. 이 말이에요. 과연 그 일이 무슨 일일까? 예수님도 유대인의 혈통이에요. 그리고 제자들도 다 유대인들이에요. 아무도 갈릴리를 갈릴리 땅으로 들어가고 싶어하지 않아. 그런데 그 나라는 반드시 갈릴리로 통과해야 될 필요가 있었다. 그렇죠? 자, 그럼 우리 한 번 더 봅시다. 자, he must 반드시 needs 곳으로 필요했다. 반드시 가야 될 필요 있는 일이 생겼다. 그 일이 무슨 일일까? 그래서 번역을 잘 해야 예수님이 오늘 도대체 왜 사마리아를 꼭 가야 될 필요가 있는지 우리가 그걸 궁금하게 됩니다. 아시겠죠? 우연히 생긴 일이 아니고 그날 반드시 사마리아로 가야 됐다. 그래서 사마리아의 우물 얘기가 나옵니다. 자,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참 이거 정말 전통 있는 땅이에요. 그 유대인들의 조상들 야곱, 요셉, 그 요셉에게 야곱이 모든 유대인의 조상이었죠. 야곱이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그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6시면 요즘 시간으로 정오. 그 동네는 사막 지역이니까, 사막 지역에 대낮 해가 머리고 있을 때 굉장히 더운 때예요. 근데 그 때는 그 정오, 12시에서 1시 사이, 이렇게 되면 아무도 물 기르러 안 와요. 그래서 그 당시는 그 사막 지역에는 물이 너무 귀하기 때문에 그 우물이 아무 데서나 물도 안 나와. 우물이, 특별한 우물이 몇 개 안 돼. 거기에 온 동네 여자들이 다 물 기르러 나오는데 다 언제 나와? 아침에. 아침에 와서 물 기르고 길어서 집에 가져가 버려. 그리고 그 대낮, 뜨거운 대낮에는 아무도 안 나와.
그런데 그 뜨거운 대낮에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어. 예수님이 오늘 이 여자 만나러 왔어. 이 여자 때문에. 왜 예수님이 이 여자를 만나러 왔을까? 그 당시에는 뭐 자동차도 없을 때니까 대중교통도 없고 어떤 사람이 예수님이 만나고 싶으면 요즘은 뭐예요? 예수님이 광주에 계시다 그러면 어떻게 서울서 차 타고 광주 내려가면 돼. 그렇죠? 저를 만나러 오시는 분도 가끔 있어요. 서울서 꼭 박사님을 만나 뵈야 되겠다는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 꼭 있어요. 꼭 만나야 됩니다. 꼭 만나봐야 저는 강의에서 하는 얘기 그밖에 없어. 그래서 그것도 전화로 해도 충분한데 전화 가지고는 안 된대. 꼭 만나봐야 된대. 그러면 그 먼 길에 차 타고 와야 돼. 그렇죠? 서울서 뭐. 근데 그때는 차 타고 올 수가 없으니까 그 꼭 만나야 될 필요가 있는 사람은 누가 가야 돼? 예수님 직접 가야 돼. 예수님이 이 여자를 직접 만나려고 그 여자 때문에 오늘 이 아무도 오기 싫어하는 사마리아 땅에 와서 거기서 이제 이 여자를 만나야 돼. 왜? 그 왜? 예수님은 어떻게 알았냐? 이 여자가 사마리아인. 예수님 아무도 만난 일이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알고 왔느냐? 이제 이런 거를 여러분이 이제 깨달아야 돼요. 자, 물을 기르러 왔어요.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이 여자는 왜 이렇게 대낮에 한낮에 아무도 물 기르러 안 오는 때 혼자서 이렇게 아무도 안 오는 시간에 왔느냐? 하면 아주 나쁜 년이에요. 이제 나중에 예수님하고 대화를 하면 나타나지만은 제가 지난번에 남자 다섯 명을 뭐예요? 남자 다섯 명을 폐가망신시켜. 미모의 여성이 남자를 꼬셔가지고 돈 뜯고 버리고 그런 여자야. 창녀야. 그 다섯 명의 남자와 남자를 꼬셔가지고 살다가 버리고 버리고 지금 여섯 번째. 예수님이 왜 이런 년을 만나러 왔죠? 예수님은 세리들 만나요. 높은 사람만 만난 거, 귀한 사람, 착한 사람만 만난 게 아니야. 그 이 여자를 만나러 온 거야. 그러니까 이 여자는 그 동네에서 소문이 나가지고 다 온 동네 여자들은 남자들 다 죽이려고. 나쁜 년. 그렇게 손가락질을 하고 수군거리고 그렇게 하니까 사람 많은 데는 나올 수가 없는 그만큼 모든 사람들이 다 뭐예요? 저 여자 저거는 지옥 가야 싸. 하나님이 천벌을 내리실 거예요.
그런 여자예요. 예수님이 그런 여자를 만나러 왔어요. 그래서 이 시간에 딱 도착하면 물 길이로 온다는 것도 예수님이 알았어요. 왜 그런 여자인데? 일부러 예수님이 그렇게 이 여자 때문에 진짜 온 세상 사람들이 다 이 여자를 아면 다 미워할 수밖에 없는 여자를 예수님이 만나러 왔어. 왜 예수님 만나러 왔을까? 뭐 간단하잖아요, 대답은. 이 여자가 예수님을 만나고 싶었어. 자, 잘 들으세요. 그러나 이 여자는 예수가 누군지 몰라. 예수가 누군지 모르는데 예수를 만나고 싶어 했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자기가 죄가 너무 많기 때문에 지금 현재 종교인들이 가르치는 그런 하나님, 그런 조건적 하나님이 진짜로 하나님이라면 자기 같은 나쁜 년은 가망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 그래서, 하나님이 나 같은 이렇게 죄 많은 여자일지라도 사랑해주는 하나님이면 참 좋겠다. 그래서 온 세상이 가르치고 있는 그 조건적 하나님, 그런 여자는 그거는 천벌을 내려서 벌주는 하나님. 다 그렇게 생각. 근데 여자는, 나 같은 나쁜 인간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것이 실제로 예수가 누군지도 모르고, 실제로 예수가 와도 예수인 줄도 모르고, 그런 여자가 마음 속에서 예수를 기다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런 하나님, 그런 무조건적한 사랑의 하나님을 마음 속에서 기다리는 사람은 이렇게 좋은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을 실제로 기다리는 사람이 많게 적게 아주 적어. 아주 드물어. 그래서 예수님이 이런 말까지 합니다.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엘리야 시대, 상당히 구약 오래전 시대에 엘리야는 선지자입니다. 시대에 하늘이 3년 6개월간 닫히어 온 땅이 큰 흉년이 들었을 때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었다. 흉년이 들고 이게 이렇게 되면 어떤 사람이 제일 고생해요? 과부들이요. 남편이 없으니까. 그래서 과부들이 굶어 죽는 과부들이 많고 그래. 그렇게 선지자 엘리야가 살아있던 그 시절에 이스라엘의 과부가 참 많았다. 그런데 여기 보면 하나님이 엘리야를 그 많은 과부 중 한 과부에게도 보내심을 받지 않았다. 받지 않고 오직 어디에 살고 있는 시돈 땅에 사는 사렙다의 한 과부에게 뿐이었다. 하나님이 그 과부를
과부를 그 어려움에 처해 있는 과부를 도와주기 위하여 이스라엘에 그렇게 많은 과부가 있어도 그 중에 한 과부에게도 자기 선지자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야를 보내서 도움을 받도록 한 과부가 이스라엘에는 없었다. 그런데 오직 한 과부, 이스라엘 과부가 아니야. 이거는 이방인 과부야. 시돈 땅, 쌍놈들이 사는 동네 바닷가. 그게 사렙다라는 한 마을에 사는 그 과부에게 하나님이 선지자 엘리야를 보냈다. 그래서 그 과부를 도와줬다.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인데 왜 이스라엘 과부는 하나도 안 돌봐주시고 그 이방인 엉뚱한 그 쌍놈들 이방인들이 사는 그 동네 과부에게만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도와줬네요. 자, 제가 방금 우리 사마리아 이 창녀 얘기를 했습니다. 왜 예수님이? 자,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바꿔서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의 수많은 과부가 있어도 예수님이 그 중 한 과부에게도 방문하시지 않고 오직 사마리아 그 과부 중에도 제일 질 나쁜 과부 한 사람을 도와주러 찾아갔다. 이거 똑같은 말이에요. 자, 왜 사마리아 그 창녀를 찾아갔다? 왜? 그 이유는 제가 이제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한번 이제 대답해 보세요. 왜 이스라엘의 다른 과부에게는 엘리야 선지자를 보내지 않고 이방인 과부 사렙다 마을에 사는 과부에게만 엘리야를 보냈을까? 그 과부만 예수를 기다리고 있었다면 예수를 기다리고 있었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무조건적 사랑. 이스라엘의 과부들은 전부 다 그 당시 과부가 되면 어떻게 생각했게? 그 주위 사람들이나 과부 자신이 어떻게 생각했게? 그래서 옛날에 과부 되는 것을 굉장히 수치스럽게 생각했습니다. 왜? 죄가 많아서 하나님이 남편을 죽여버렸다 이거예요. 그래서 과부 자신도 그렇게 생각했고 온 동네 사람도 그렇게 생각했어. 하, 그래, 내가 죄가 많아. 할 수 없지 뭐. 나는 이렇게 죄가 많아서 과부가 됐고, 그러니 죽어도 뭐요? 내가 갈 곳은 지옥밖에 없어. 사람들이 다 그렇게 하나님을 조건적으로 불 주는 하나님으로 믿고 있었으나 이 사렙다 과부는 죄가 많은 과부예요. 과부는 하나님이 나같이 이렇게 죄가 많은 여자 일지라도 조건 없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이라면 얼마나 좋을까. 그게 예수를 기다리는 마음이에요.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또 다른 얘기를 합니다. 또 선지자 엘리사 시대에 이스라엘에 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는데 그 중에 한 사람도 하나님에 의하여 깨끗함을 얻지 못하고 오직 시리아 사람, 이 수리아가 시리아입니다. 시리아 사람 나만 뿐이었다. 시리아는 지금 시리아인데 시리아하고 이스라엘의 관계는 항상 무슨 관계요? 철천지 원수요.
이스라엘에 그 당시에 많은 문둥병자가 있었는데 하나님이 그 누구도 낫게 해주지 못했다. 그런데 난데없이 이방인 시리아 사람, 그것도 이스라엘하고 원수지간의 나라에 있는 그 나만이라는 장군만 문둥병을 고쳐줬다. 그것도 왜 그럴까? 그 나만 장군은 시리아하고 이스라엘하고 전쟁 치면 그때는 이 나만 장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이 맨날 반판이 깨졌어. 그래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어느 날 우리 이스라엘을 저렇게 맨날 치고 고생하고 포로로 잡아가고 막 군인들이 와서 막 식량 같은 거 뺏어가고 막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 나만 장군을 절대로 가만 놔둘 리가 없다. 그렇게 생각했어. 그러나 하나님이 하나님에게 그 나만 장군에게 어떤 조그만한 7살짜리 소녀를 잡아가지고 지금 종으로 데리고 있는데 그 계집아이가 그 어린 소녀가 남한 장군님이 문둥병에 걸려 계시다마요. 그게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남한 장군님 사모님이 그래 내가 걱정이야. 그러니까 이게 어린 소녀가 뭐라 그랬게? 우리 하나님이면 장군님을 고쳐 주실 텐데 꿈에도 꾸지 못할 얘기. 그 어린 기집애가 그 남한 장군 집에 알려준 하나님 원수라도 남한 장군이 이스라엘의 원수야. 원수라도 사랑하시는 그런 하나님이다. 그래서 그 얘기를 남한 장군이 듣고, 와, 그렇다면 나도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 문둥병을 낫게 해, 나 같은 원수도 낫게 해 주실 수 있는 그런 하나님. 그거를 딱 들었을 때 나만 왜 했게? 그렇잖아도 나만은 무슨 생각을 하고 있었어?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 계시다면,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 계시다면 나 같은 놈도 이 이스라엘을 그렇게 괴롭히는 나 같은 이스라엘 원수라도 병을 낫게 해 주시는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이라면 얼마나 좋을까. 그래서 옛날부터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을 기다리는 사람은 거의 없었다니까요. 그래서 그랬잖아요. 왜 이 무조건 하나님의 사랑이 무조건적 사랑이라는 이 진리가, 이 귀한 진리가 왜 이렇게 계속 가리워져 있고 묻혀 있다, 이 말이에요. 그건 왜, 그건 하나님이 숨기려고 해서 숨긴 게 아니라, 하나님은 그거 안 숨기고 온 세상 사람들이 다 알도록 어떻게 됐어, 어떻게 했어요?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었어. 그런데도 무조건적 사랑이라고 안 믿는 거야, 사람들이. 하나님을 조건적으로 보는 거야. 그런 상황은 아직도 계속되고 있다, 이 말이지. 아시겠죠? 그럼 이상구 박사는 어떻게 그걸 알았느냐? 저는, 여러분,
저는 의사입니다. 의사로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데, 이제 그냥 현대의학을 하는 의사가 아니고, 어떻게, 뉴스타트라는 의사예요. 뉴스타트를 이렇게 해보니까, 하나님이 필요해. 그렇죠? 근데 어떤 하나님이 필요해요?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이 필요해. 그리고 여러분이 암 환자로서의 여러분의 현재 입장도 현대의학적으로는 확실하게 치유를 보장하는 것이 현대의학이 뭐예요? 아니야. 그냥 무슨 치료만 하는 거요? 증세 치료만 하는 거고. 왜? 이 암이 진짜 치유가 되려면 어떻게 돼야 되는 거요? 내가 면역력이 강했을 때는 암에 안 걸렸잖아요. 암 환자가 안 됐잖아. 근데 내가 여러 가지, 억장이 무너지고 기가 막히는 일이 발생해서, 그래서 유전자가 꺼지고, T세포 면역력이 떨어지니까 암 환자가 된 건데, 이제 나으려면 그 T세포 안에 있는 꺼진 유전자만 켜지면 낫잖아요. 그럼 그거를 켜줄 수 있는 것은 생기밖에 없다고. 근데 그 생기는 진선미를 아는 것으로부터, 진선미 속에 이것이 진리구나. 아, 이것이 정말 선한 거구나. 그렇죠? 여러분, 시간에 따라서 계산을 해서 임금을 주는 게 선합니까? 예? 한 시간 일한 사람이라도 하루 전체 임금을 주는 게 선한 거예요. 그렇죠? 그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구나. 이거를 깨달으면, 거기서 생기가 나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하나님을 조건적으로 생각하고 있을지라도, 저는 저의 필요야. 그렇죠. 이 암 환자들을 어떻게 해서든지, 본질적으로, 궁극적으로 치유를 체험하게 하려면 결국 궁극적으로 음식만 가지고도 안 돼, 뭐 녹점만 가지고도 안 돼, 그렇죠? 운동만 해도 안 돼. 뭐가 있어야 돼? 생기가 있어야 돼. 생기는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오는데 그 사랑은 무조건적 사랑이라 해야 돼.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사마리아의 장녀도 예수님을 바라고 있었어. 그렇게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을 바라는 마음, 기다리는 마음, 하나님이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이었으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마음을 준 분은 누구예요? 그게 성령이야. 그 성령의 음성을 받아들였어, 이 여자는. 그래서, 하나님이 나 같은 이런 나쁜 여자도 사랑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면 참 좋겠다. 그런 하나님이 있으면 꼭 만나고 싶다. 그런 마음을 하나님이 넣어줬으니까, 하나님이 그 여자에게, 그 창녀에게 그 마음을 넣어줬을 때, 즉 성령이 그 마음을 창녀의 마음속에 넣어줬을 때 그 창녀가 어떻게 한 거요? 받아들였다 이 말이야. 그러면 하나님이, 성령이 예수님에게 어떻게 하겠어? 어떻게 하겠어? 예수님 보고 뭐라고 그러겠어? 사마리아에 기다리고 있다. 여자는 창녀고 다 성령이 가르쳐 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늘은 어떻게 꼭 사마리아로 가야
가야만 될 필요가 있다고 그래서 간 거예요. 박수.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고 성령을 받는 것은 내가 그 필요성, 이런 하나님이라야만 내가 희망이 있어. 이런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이라야만 내가 믿을 수도 있고 천국 갈 수도 있고 내 병이 날 수도 있는 거야. 그래서 나에게 꼭 필요한 하나님은 이런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이야. 그거를 바라고 또 간절히 바라면 결국 그래서 여러분이 여기 앉아서 이런 하나님에 대하여 배우게 하셨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성경이 그렇게 풀려가는 거예요. 그럼 성경을 보면 예수님이 제자를 부릅니다. 그런데 이미 예수님은 누구를 부를지 이미 알고 있습니다. 한 번도 만나본 일 없어. 그런데 베드로 어부 아니에요. 그렇죠? 이 베드로라는 어부가 고기를 잡다가 한 마리도 못 잡고 이제 그물 다 올려가지고 그물을 검사해 보니까 그물이 찢어진 데가 있어. 그래서 이제 그물을 깊고 있는데 예수님이 탁 옵니다. 시모나라고 불러. 베드로, 이 사람이 어떻게 내 이름을 아냐? 근데 그때 예수님은 30살밖에 안 됐어. 근데 베드로는 뭐예요? 40대 중반이야. 근데 자기 이름은 시모나. 나를 따르라. 그럼 뭐라 그래? 내가 너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왜 예수님이 왜 베드로를 그렇게 찾아왔을까? 그랬더니 베드로가 뭐예요? 그물하고 배를 다 버리고 어떻게? 예수님을 따라갔어. 그런데 대하여 질문을 제기해야 돼요. 말이 안 되잖아요. 왜? 왜 베드로를 찾아왔어? 그러니까 베드로는 따라갔어. 그래가지고 베드로 장모가 열받아가지고 죽을 뻔했어요. 열병에 걸려가지고. 자. 왜 예수님이 베드로 찾아왔을까? 왜 제자들 찾아왔을까? 베드로는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었다.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었다는 말은 무슨 말이다? 조건적인 하나님이 아닌 무조건적인 사랑의 하나님을 기다리고 있었다. 어떻게? 왜? 성령이 그렇게 했다. 자, 성령이 그렇게 했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베드로도 교회 열심히 나갔어. 나가서 그 당시 랍비들, 다 바리새인들이 가르쳐. 근데 맨날, 나쁜 짓 하면 뭐여 벌 받을 줄 알아라. 맨날 그런 얘기야. 그러니까 막, 교회 나가서 설교를 들으면 무서워. 하나님이 맨날 벌만 주시는 하나님일까? 나는 하나님이 저런 하나님이 아니고 어떻게? 사람을 너무너무 사랑하는 그런 하나님은 참 좋겠다.
좀 나쁜 사람이라도 사랑을 줘가지고 다시 착하도록 변화시키는 그런 하나님이면 참 좋겠다. 그거는, 그런데 그 베드로가 나가는 교회, 뭐, 교인이 300명인데, 그 중에 베드로 같이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은 3명밖에 없어. 그 3명이 다 뭐예요? 베드로의 사촌들이야. 그러니까 이 사촌들이 만나서 밥을 다, 야, 하나님 진짜 무섭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믿는데 우리가 그 하나님 얘기가 나오면 우리가 다 참 하나님이 좋은 분이다. 좀 이런 하나님이면 얼마나 좋을까. 그렇게 이제 사촌들 간에 그런 얘기를 주고받았어. 근데 그 얘기를 사촌 아니고 다른 사람들한테 하면 뭐라 그래요? 어허, 무슨 소리를 하고 있어? 하나님은 무서운 분이야. 율법 안 지키면 어떻게 해? 죽여. 그래가지고 떠들지도 못하고 베드로는 집에 가면 뭐예요? 하나님, 정말로 하나님이 그 교사들이, 그 바리새인들이 가르치는 그런 하나님 맞습니까? 내 생각에는 그게 아닌 것 같은데. 하나님이 진짜 사랑이라는 것을 제가 알고 싶습니다. 그 말은 바로 누구를 알고 싶다는 얘기요? 예수님을. 그래서 성령이 예수님한테 그 어디 가면 베드로가 있는데, 베드로는 벌써 성령의 음성을 뭐요? 받아들였다. 가서. 그래서 예수님이 알고 간 거야. 그래서 이름도 알지. 시몬아, 나를 따르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 기도도 했잖아. 하나님, 나는 그런 사랑의 하나님을 보고 싶습니다. 우와! 베드로, 내가 기도에 대한 뭐요? 왜냐면 예수님이 참 얘기를 하는데 그 표정을 보니까 자기를, 그 당시 그 나라에서도 이스라엘에서도 그 여러분 어부들은 다 사람들이 괄시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뭐 이렇게 자기를 뭐 선하게 봐주는 사람 별로 없어. 그런데 예수님은 다 와서, 그래, 네가 나를 기다렸구나. 기다려줘서 고맙다. 나를 따르라. 내가 네가 기다리던 그런 하나님의 아들이야. 그걸 베드로, 우리가 왜 감을 잡는다 그러지? 감. 감을 잡았어. 아,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셨고. 그래서 따라가는 거예요. 열두 제자는 그렇게 하나님 오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도,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는데, 여러분도, 정말 무조건적인, 사실 그래요. 우리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이 무조건적 사랑이라야만 그 하나님을 우리가 좋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좋아한다기보다, 진짜로 무조건적 사랑이라는 것을 알아야 우리가 뿅 갈 수가 있어.
뿅 갈 수도 있고 더 뿅 가면 어떻게 돼? 내가 하려는 모든 것보다 이 하나님을 아는 것이 뭐예요?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게 돼. 그래서 여러분, 하여튼 그래서 뿅 가려면 어떻게 돼야 돼요? 일단은 알아야지. 그래서 저는 여러분이 뿅 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어떻게 쓰라도 이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에 대하여 여러분도 그런 하나님이구나. 그래서 꼭 깨닫고 여기서 뿅 소리가 나시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시겠죠?